교과서 대단원 마무리 220페이지에 3번 두점 a 2,1 b -1,4를 이은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p 1대2로 외분하는 점을 q라고 할때 선분 pq의 중점 m의 좌표를 구하여라. 일단 어떤 점 x, x1, y1 그리고 또 다른 점 x2, y2 이런 점이 있을 때, 이두 점의 직선을 A 대 B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하고, 외분하는 점을 Q라고 했을 때, 이 PQ의 값을 구하는 방법은, 일단 내분하는 방법은 A 플러스 B 분의 A 곱하기 X2, 플러스 b a 아니 b 곱하기 x2 x1 콤마 a 플러스 b분의 a 곱하기 y2 플러스 b 곱하기 y1 이렇게 하면 점 p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, 외분점 q를 구할 때는 비율을 a 마이너스 b로 해줘야 됩니다. a 마이너스 b 그리고 아까처럼 a 곱하기 x2 대신에 여기선 마이너스 b 곱하기 x1 콤마 a 마이너스 b분의 a 곱하기 y제곱 마이너스 b 곱하기 y1 그러면은 좌표 q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어떤 점과 점 사이의 중점을 구하고 싶으면은 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x와 이 y의 중점을 구하고 싶으면은 2분의 여기 x1 플러스 x2를 해주고 플러스 x2를 해주고 y 값도 y1 플러스 y2를 해주면 중점 m의 값이 m의 좌표가 나오게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이걸 이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을 시키느냐? 자, 점 P는 1대2로 내분을 한다 했습니다. 그러니까 분모는 일단 1 플러스 2가 되어야 될 거고, 1 곱하기 마이너스 1.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나오죠. 그리고 2 곱하기 2, 4가 나오죠. 그리고 1 곱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1. 정리해주면, 여기는 3이 나오고, 3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4는 3이니까 약분해서 1. 그리고 1 플러스 2, 3 나오고 4 플러스 2는 6이기 때문에 약분해서 2. 따라서 점 P는 좌표 값이 1,2가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점 Q는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고, 마이너스 2 곱하기 2 그러면 4가 되죠. 그리고 1 곱하기 4 그러면 4가 되고, 마이너스 2 곱하기 1 그럼 2가 돼서, 자, 여기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5 따라서 5가 나오고, 여기는 마이너스 1분의 2 따라서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. 그래서 점 Q의 좌표 값은 5,2가 되고, 그러면 P 1,2, Q 5,2에 1을 잇는 어떤 선분의 중점을 구하고 싶을 때는, 자, 2분의 1 플러스 5, 2분의 2 마이너스 2. 정리해주면 여기는 2분의 6 나와서 약분해서 3이 되고, 여기는 0이 나오겠죠. 따라서 정답 M의 좌표는 3,0이 나오게 됩니다.